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 모델 하우스가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줄이 깁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떨어진 지 27주째. 하지만 분양 열기는 뜨겁기만 한데요. 근데 이 될란지 모르겠어. 힘들 것 같아 사람 많아서. 아 정말 이제 한 청약을 한 10년 넣었는데 13년. 아 장편형 기운이 깨질 것 같죠. 어떤 수준이죠? 되게 말하면 정말 너무 좋죠. 모델 하우스 앞에서 줄을 선 지 약 50분 만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지에서 근데 지금 성남 유진이라고 지정을 해서 향후에 새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지로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에 이렇게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1억 정도 차이 안 돼요? 분양가랑 그 시세랑. 아, 총금액에서? 예. 1억을 그냥 바로 버는 거네. 모르겠어요. 앉아서 볼 수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저렴해 청약에만 당첨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진짜 로또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엄청 싼 거죠. 거기는 완전 로또인데. 로또 여기는 진짜 오. 언론까지 로또 분양이라며 주목한 곳은 위례 신도시의 북위례 지역입니다. 주변 아파트들보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 싸게 분양해 무려 4억에서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또 분양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곳 아파트 건설 현장에 비밀이 있다는데요. 주택이 몇 개 없어요, 여기가. 이건 노또예요, 노또. 서울시내에서 이게 1번이요. 여기가 이 지역이 최고 갑이에요, 갑. 갑 중에 갑. 10년 이내에 이만한 좋은 단지가 안 나와요. 너무나 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로또 분양 바람. 이대로 로또 아파트의 신화는 계속되는 걸까요? 제가 문을 열고 나온 이 공간이 바로 아파트 분양 시장의 거래 기준이 되는 3.3제곱미터. 이른바 한평입니다. 저희가 주재한 아파트들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1,8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들도 4억 5천에서 시작해 심지어 10억 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억소리 나는 가격인데요. 그런데도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로또 맞은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로또 분양이라고 알려지면서 단번에 기대주로 떠오른 곳이 있는데 바로 북위례 지역입니다.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무려 5억 원이나 싸다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곳 아파트만 분양받으면 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판교와 함께 강남권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위례는 강남에 가장 가까운 신도시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분양이 시작된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무려 7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주인공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우 좋다. 괜찮아. 좋다
그냥 통화 되셨어요? 올라서도 아니 아니 네 전화 올라서도 되는 아우 좋다 여기 직원들 뭐 노또 됐다고 그러는데 아 이게 걱정 마세요 노또 됐다고 하니까 됐어요 노또 네 노또 됐어요 그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다섯 아이의 엄마입니다. 솔직히 우리 처음에 저희 저기 결혼 처음에 할 때만 해도 3-4억 막 정도 아파트였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더 오르고 지금 6억이 12억 되고 그랬으니까 얼른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오를까 봐. 더 요만큼 갔는데 더 멀리 뛰고 요만큼 갔더니 더 멀리 뛰고 예. 네. 그러니까 집값을 뭐 저희가 잡을 수도 없고 집값은 오르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아파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하남 위례 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지난주 1순위 청약에만 7만 2천 명이 몰렸고 청약 당첨 가점도 최고 79점에 달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게다가 집값도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공공택지라서 아주 저렴하게 나왔대요. 얼마나 착한데요? 놀라지 마세요. 주변 시세보다 30-40%는 싸게 나왔대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네.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빨리 가서 분양하고 와야겠어요.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입니다. 저렴한 땅값으로 택지를 민간업체에 공급한 뒤 아파트 가격을 시세보다 30-40% 낮춰 분양하도록 한 겁니다. 북위례의 또 다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현장.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청약 통장이 몰린 곳인데요. 무려 3만 2천 개의 통장이 이 아파트에 쏟아졌습니다. 나머지 건립되어 있지 않은 사이들은 2층 홀에 보시면 세대 B 사이, D 사이 이렇게 두 개만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청약이고. 그런데 이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가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 그 과정에서 업체가 공개한 분양 원가에 거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은 소비자가 한 단계 더 어렵게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총액을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보다는 적어도 싸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면서 누군가는 로또라고 말하겠지만 이거는 결코 로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 중대형 평 3개 북위례 3개 블럭만 분석했는데 거기에서만 주택 건설업자에게 4,900억 원으로 약 호당 2억 원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되는 거 밝혀졌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개한 해당 업체의 분양 원가 내역입니다.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간접비 항목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약 600억 원에 책정되어 있는 일반 분양시설 경비라는 항목입니다. 일반 분양시설 경비가 뭐냐면 모델하우스 운영비, 홍보비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고 뭐 이상한데 잘못 공개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일반 분양시설 경비라는 항목을 제가 잘못 알았나라고 볼 정도로 어떻게 600억 원을 모델하우스를 짓고 홍보를 한다는데 그건 누가 생각하기로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분양 당시 해당 업체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걸 짓고 운영하고 홍보하는데 무려 600억 원이 쓰인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는 어떨까? 곧 분양을 앞둔 모델하우스 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해봤는데요. 이런 거 모델하우스 하나 지으려면 얼마 들어요? 그거는 하는 거마다 다 달라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15억, 20억? 근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몇억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모델하우스 비용을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같은 업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파트 공사비 원가를 계산하는 업체라면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뭐 고급형으로 진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요즘에는 뭐 모델하우스가 한 10억에서 많게는 한 25억 정도.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단가들은 이제 입주자분들이 원가금들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럴 때 보면은 그 가짜 영수증들이 많이 나와요. 광고 대행사에다 광고를 줬는데 네. 실제는 광고비가 안 나간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를 한 번 졌는데 모델하우스를 두 번 진 거로 된 돈이 두 번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600억 원이나 되는 일반 분양시설 경비는 적정한 걸까? 세대당 얼마를 부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세대수를 나눠보세요. 이걸 몇 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600억 나누기 네. 1078세대니까 5,565만 원 나왔고요. 한 세대당요? 예. 와. 보통 우리가 이 저 아파트 경우는 네. 한 세대당 보통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요. 많게 1500만 원. 업체가 공개한 일반 분양시설 경비 600억 원을 아파트 전체 세대수로 나눠보니 세대당 부담금은 무려 5,500여만 원. 분양가가 부풀려진 건 아닐까요? 분양시설 경비 599억. 네. 이게 어떤 걸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혹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 그 자세한 것까지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원가라는 건 그 각 사에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다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안에는 그 회사 이익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관한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소비자가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본다 해도 분양가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이게 분양 원가 공개표를 봤을 때 이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분양 원가 공개표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말할 부분은 아니죠. 왜요? 저희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지침 62 항목에 맞춰서 예. 분양가를 받은 금액을 그대로 저희 회사 현실에 맞게끔 62개 항목에 그 항목별로 금액들을 공개를 한 거니까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업체. 그렇다면 국토부는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몰아답할까? 분양시설 경비에 뭐가 들었는지를 네. 제가 하겠습니까? 하남시가 하겠습니까? 그 돈이 다 분양시설 경비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어쩔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거기다 그냥 넣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업자한테 이거 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런 네. 거를 대표적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저희가 아니고 지자체 사업 팀심한자거든요. 해당 업체의 분양가를 승인해준 곳은 하남시. 그런데 취재 중 담당 공무원이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는 봤죠. 그런데 네. 이것도 뭐 근거 서류가 있어서 뭐 저희 서류를 딱딱 맞춰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지네가 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뭐 이거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법정 서류를 증빙서를 갖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어떻게 넣으라는 심사 규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PD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거는 확인이 안 된다 이거는요. 업체가 공개한 분양가 내역엔 깨알 같은 글씨로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분양 원가를 사후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따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건설사들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 할 것 없이 수많은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그 시점은 분양가가 계속 올려가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가는 올라갔는데 건설비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분양가가 오르면 건설사의 이익도 증가합니다. 분양가가 떨어지면 이익도 줄어듭니다. 분양가와 건설사의 이익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분양만 받으면 로또라던 공공택지 아파트. 과연 누구를 위한 로또인 걸까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또라고 불렸는데 최근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서 분양 가격과 격차가 줄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북일의 아파트 분양가가 한 채당 2억 원이나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거품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주장에 대해 누구 하나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분양가를 공개해 문제가 없다는 건설업체, 분양가 공개를 검증할 권한이 없다는 지자체, 분양가 심의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국토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희는 분양가 결정 과정의 비밀을 풀기 위해 더 깊이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헬기를 타고 최근 뜨고 있는 수도권 로또 분양 후보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과천시 의회 재갈 임주 의원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북위례에 이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과천에서 가장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부지의 공공주택 분양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바로 여기에요. 지금 아파트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네오 태형 금호 그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개발 사업이 한창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런데 이곳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분들 중에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시고요. 네.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이제 분양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십니다. 분양정보산업의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옵니다. 준 강남권으로 인정받는 교육, 과천에 생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복합도시, 과천의 집값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정말 과천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올까. 논란의 중심에선 공공택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은 상태인데도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천 쪽에 계세요? 네. 아, 분양 받으려고 오셨어요? 네.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분양 받으려고. 지금 실거주로? 네. 평당 만약에 2천... 뭐 3,400 얘기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안 되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당연히 비싸지. 근본적으로 집값이 막 다락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분양을 받으면 싸니까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예전에 비해서 지금 50% 오른 상황에서 네. 모델하우스에 등장한 또 다른 손님. 과천 시민들이 떠나고 나자 제작진에게 속내를 드러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약간 조금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나는 뭐 괜찮아라고 그냥 아무렇게 했던 말도 이제 이렇게 비싸요라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모님 어디 사시는데요? 강남에 살아요. 네. 아, 여기 투자 쪽으로? 지금 살까 하러 왔는데 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분양가 뭐 1, 2천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과천 시민에겐 비싸고 강남 주민에겐 저렴하다는 분양가. 지금 비싸게 한 건 어차피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택지잖아요. 공공택지잖아요. 국가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어찌됐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떠나실 분들은 한 2년 전에 다 떠나셨어요. 2,300 이상이 될 것 같다 하는 말이 나오면서 미련 없이 떠나서 1,000만 원대의 의왕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비싸니까 아예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당첨되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빠르게 들어서는데 그곳에 과천 시민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35년째 과천에 살고 있다는 김효진 씨.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설 공공택지 아파트만을 10년 넘게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저거 볼 때마다 더 심장이 아주 정말 우라통이 터져요. 정말 그래요. 지나갈 때마다. 저희 아이는 저거 언제 엄마 왜 우리는 뭐 안 해 아무것도 그냥 이런 소리 하고 막 청약 안 하냐고? 네. 왜 엄마 우리 오래 기다렸는데 왜 이 아파트 올라가는데 왜 아무 소식도 없어? 우리 언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맞벌이까지 하며 분양을 준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공 택시에 있는 분양가가 뭐 2천이 훨씬 넘을 거다. 그러면 공공 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이건 서민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국토부에 더 이제 허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 걸까? 과천 공공 택지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공공 택지 그 아파트 중에서 역대 최고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분양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그 우려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사하는 과정을 내시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지금의 분양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날 신경호 시장은 지시 정보 타운 공공주택 개발 사업 국도 47호선 과천에서 공공택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당시 과천시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민들을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아마 그 과천 지식 정보 타운의 예상 분양가가 한 평당 한 2,500만 원 될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었고 시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하고 그 건설사하고의 사전에 뭐 이런 관계가 있었지 않냐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업체가 제출한 분양가 산정서류를 토대로 지자체가 위촉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데요. 이런 심사 절차를 밟기도 전에 시장이 분양가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들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평당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몇 억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 내역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양가 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지던 상황. 뜻밖의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분양가 심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과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었어요? 네. 분양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네. 아파트 건설 현장에 방문했던 한 시민의 제보.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 자신이 분양가 심사위원이었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해서 그 내용을 듣자마자 5분 내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 심의위원들 대략의 직업 내용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오픈하라고 했었는데 금호와 대우 시공사 분들이 명단에 직접 사업 주최자들이 들어와 있으셨고요. 오, 되게 좀 놀라셨겠네요. 오, 이건 정말 그 멘붕이었죠. 시의회의 조사 결과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사 두 곳의 직원이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사 받아야 할 건설사가 거꾸로 심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 직원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분심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납득하기 힘든 구조죠. 셀프 심사. 분양가를 심사 받아야 할 건설사 임직원이 대체 어떻게 심사위원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왜 그때 들어갔냐, 뭘 짜고 하려고 그랬지 않느냐 의혹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진실은 아니고요. 예. 진실은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어디 내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의혹은 하나도 없고 그건 진실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는데요. 또 다른 건설업체에 다시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려 했지만 전화 통화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전체의 줄거리가 예. 그냥 과천하고 전혀 관계 없을 때 심의원 됐었고 예. 과천하고 연관이 됐을 때 사직하고 나왔어요. 그게 다예요.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선정된 이후 금호산업이 공공택지 아파트 사업자로 선정돼 심사위원직을 사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금호가 그 과천시 그 아파트 사업에 들어가신 게 17년 8월 이후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무슨 자꾸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이 건설사 있는 사람이 다 비리 집단들입니까? 아 그렇게 했으면 공식적으로 뭐 기소를 하든지 검찰에 수사라든지 하세요. 그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금호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당시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금호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건 2016년. 해당 임원이 분양가 심사위원이 되기 1년 전입니다. 제가 날짜를 좀 보니까 2016년에 그 금호산업이 선정이 됐고 상무님이 그 분양가 심사위원이 된 건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러면 네. 제가 비리가 있는 겁니까? 뭐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얘기 있는 거 PD님 거꾸로 내가 여쭤보면 PD님은 날짜 있는 대로 다 기억을 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정말 내 양심에 물어봤을 때 그게 의도성으로 갖고 거기에 들어갔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주택협회는 어떻게 과천시에 해당 업체 임원들을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걸까? 직접 주택협회로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겠다고 지원했고 협회는 그 명단을 시에 전달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무네요. 근무에서 이렇게 처음이 왔고. 어, 보낸 사람이 양석 상무가 직접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본인이 지원하신 거네. 네. 근무하고 여기는 대우 쪽에서도 보낸 거고. 예. 그래서 이 두 분 받아갖고 우리는 그대로 두 분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추천해드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건설사 임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메일을 보내서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뽑힌 겁니다. 협회 쪽에다 확인해 보니까 상무님께서 직접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이제 지원하셨더라고요. 회장님. 예. 자꾸 그러면 협회하고도 저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또 거기에 진실 게임이 돼요. 아 제가 협회 쪽에다가 네, 보내. 예를 들어서 네. 뭘 잘못해서 뭐 또 이 내용도 또 녹화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협회 저기 협회 아니, 쪽에 보내신 네, 전화 끊겠습니다. 상무님이 보내신 메일을 제가 그게 이제 과천에서 딱 들킨 거예요. 아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정말 시민의 편에서 뭐 해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건설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들어와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건설사 사람들이 들어가서 분양가 심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 하잔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명백한 부패죠.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수사를 해봐야죠. 주택협회는 왜 과천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만 추천한 걸까? 협회에 소속된 건설사들 가운데 공교롭게도 대우와 금호만 심사위원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협회랑 이 건설 회원사들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어차피 우리 61개 사인데 61개 사가 우리 뭐 정부 지원 없이 그분 그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이니까 주택 사업을 네. 주택에 관련된 법규 개선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같은 걸 뭐 정부에다도 건의하고 뭐 그런 그 협회를 꾸려서 협회가 이렇게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그렇다면 이들을 추천한 주택협회는 어떤 곳일까? 대형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로 예정된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대형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 온 주택협회 건설업체를 대신해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협회로부터 추천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내부적인 유대관계는 오랫동안 유착이 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례는 지금도 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는 무슨 이유로 건설사 임직원을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걸까? 지금처럼 뽑고 여기 있는지. 근데 그 라인이 있어요. 무슨 라인이요? 분심이 이렇게 선정한 라인. 예. 그러니까 결제 라인. 예. 심사위원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결제 과정을 거친 상황.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없었을까? 추천이 왔는데 그게 관내 건설회사의 임직원인 걸 인지를 했다면은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다시 할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천 받았던 사람들이 그 과천시에서 사업하는 그 건설사 임직원이라는 걸 그 위촉 당시에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몰랐죠. 네. 심사위원 선정 당시엔 건설사 직원인지 몰랐다는 것. 과연 그럴까? 이게 이제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공문이에요. 주택협회가 과천시로 보낸 추천 공문엔 두 추천 후보가 대우와 금호 소속의 건설사 직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최종 결재까지 받은 사안. 당시 시장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결제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다 저기에서 그냥 보고만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서면으로. 제가 결제를 한 것 같지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거기 분양가 심사위원들 아마 소속도 다 적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봤다니까요. 더 큰 문제는 분양가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본적인 제도. 과천시는 분양가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과천시에서 이런 일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3자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일을 진행한 담당 부서에서 공개하지 않고 일을 알리지 않고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 일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파트 개발 사업을 담당한 해당 건설업체 임원들이 버젓이 분양가를 심사하는 자리에 있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실제 분양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과천시가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조례를 발의한 직후입니다. 즉 심사위원이 누군지 알려지기 직전에 그만둔 겁니다. 전국에 있는 228개 지자체 가운데 분양가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채 10곳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선 과천시와 같은 일이 벌어져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심사위원의 명단은 물론 회의록까지 공개하는 지자체가 있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다는 이덕춘 변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분양가 심사를 담당했었다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다 같이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가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기 전이었어요. 모델하우스를 그랬을 거예요. 공개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엌.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둘러본 뒤 본격적인 분양가 심사 회의가 열렸다는데요. 이날 회의는 평소보다 훨씬 치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논쟁이 그거죠. 기존 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2차 분양가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1차보단 낮추느냐 올리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던 거죠. 같은 회사가 같은 부지에 지은 아파트. 그런데 업체가 신청한 분양가가 달랐습니다. 그 전에 분양했던 가격보단 떨어뜨리게 되면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 선정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뭐 경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아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것이지 떨어뜨리는 것에 우리가 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분양가 심사 회의록입니다. 건설업체의 이윤도 생각해야 한다는 쪽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쪽의 입장이 나뉘면서 분양가를 올리자는 의견과 내리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건데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투표함까지 동원됐습니다. 결국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공개됐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저도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시행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만나뵙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오지 마라. 그 자료 가지고 다 설명 듣고 다 검토를 하니까 만날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심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좀 더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죠. 전주시는 왜 분양가 심사를 공개하게 된 걸까? 지난 2015년에 분양한 이곳 아파트에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인데요. 700만 원대 중반이던 가격이 800만 원을 넘자 분양가를 낮추라는 민원이 폭주했고 대안으로 분양가 심사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실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까? 시에서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승인을 안 해주는 게. 분양가 못 올리게 하니까는 건설업자의 실체 전주가? 네. 그 사람들 흑자를 내야 되는데 시에서 규제를 안 해줘. 전주가 최고 빡빡이에요. 시장이 막 눌러. 그동안에 쭉 눌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막 다른 데도 비교하고 하는데 눌렀어요. 분양가가 마음대로 못 받아. 전주시의 결단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원은 줄었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평균 그 분양가 그 가격을 깎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분양가 심사를 하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 나면 이제 업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분양가 금액은 이렇게 좀 다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만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공개하면서 분양가가 더 깎였습니다. 아니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되냐? 저는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모를 때가 더 무섭다니까요. 모른다는 말이 업자는 알고 일반인은 모르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한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고 업자도 알고 그러면 그 열린 운동장에서 다 보고 있는데 뭐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구조적으로 안 되지. 그런데 로또 분양이라던 위례 지역 주변 집값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매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지금. 아우 2억은 빠졌죠. 앞에 금매 하나 있는데. 왜 11월까지 가서 11월에도 물건이 없었던 거야. 금매. 이것도 금매. 네, 9억까지 했던 거야. 7억.
이대로 주변 시세가 떨어진다면 그때도 로또 분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예,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 집값이 떨어졌을 때 경매로 넘겨야지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은 진짜 로또 맞은 건 누구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라잖아요. 네. 분양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공사들 아닙니까? 네. 시공사들 올라 당연히 로또 맞았겠죠. 로또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는 뭐 부동산 시세랑 상관없이 바로 로또 맞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맞아버린 거죠. 분양이 성공하면 네. 바로 맞아버린 거예요. 분양계약을 처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예, 저는 제가 분양 택지 분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소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소민들보다는 이제 민간 업체들이 벌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로또는 그쪽이 맞는 거죠? 그렇죠. 전부. 개인의 로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로또인 거죠.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로또는 개발업자의 몫이었고 주변 집값은 불안하기만 한 상황. 믿었던 로또 분양의 배신입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해 시세보다 저가에 공급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분양가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거품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챙긴다면 거품이 꺼진 뒤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공택지지구에서조차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지자 지자체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밝혔습니다. 부디 이 말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분양가 심사 과정을 개선하는 데까지 이어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건설업체만 알고 시민들은 모르는 로또 분양의 진실.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린 의혹을 취재하면서 저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 과정을 공개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D수첩은 전국의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위를 공개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